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제2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 법률안 제2요구권 발동을 제거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농민을 위한 법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를 감추려는 민주당만을 위한 법입니다. 쌀 의무 매수를 강제하여 우리 미래 농업 경쟁력을 파괴하고 농업 분야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한정된 농업 예산을 낭비하는 위헌적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두 명은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제2요구권 발동에 반대하는 뜻으로 삭발까지 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독재를 자행하며 법을 통과시켜 놓고 약자 코스프레까지 한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협박했습니다. 어이없는 후안무치 행태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입니다. 위헌은 기본이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까지 손쉽게 파괴합니다. 양곡관리법은 시작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방송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북한 간첩단이 횡행했던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 면허증을 주는 법입니다. 법원조직법은 김명수 대법원 시즌2를 바라는 민주당의 대법원 영구장악 기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은 왜 손 놓고 있었습니까? 더욱이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169석 거대 정당의 지위까지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하며 이미 손에 넣었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입법 폭주는 대선 불복이자 사실상 문재인 정권 연장 기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패배로 정권을 잃자 민주당이 공영방송과 대법원을 계속 장악하고 대선 불복과 대정부 장애 투쟁을 위해 본격적으로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이 필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입법권은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국회가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만 관철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제2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합니다. 이상입니다.